오늘 MBN 2024년도 5월 6일 기사예요. 그 정치톡톡에서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밖에 없다. 아, 조국 생색내기라는 기사입니다. 정치톡톡에서 국회 출입하는 그런 민지수 기사와 함께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용산에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국회 대통령으로 군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던진 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 당선인 그 MBN 통화에서 야당이 사실 수적으로 야당에 비해 너무 많이 우세하고 입법 독주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처럼 야당 대표가 군림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원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사실상 야당 이재명 대표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네요. 171석의 압도적 의석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 힘이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야당처럼 밀 수 있다는 건데요. 171석의 압도적 의석을 상대하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만 봐도 앞으로 국회 상황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기 측근들로 다 지금 진치고 포석을 깔고 있죠. 참 큰일이네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 당선인 MBN 통화에서 추대 또는 지명 임명 과정 같이 보이는 야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더더욱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음 주제도 비슷한 이야기 같네요. 이재명밖에 누가 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말입니다. 요 며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패거리로 이제 흘러서, 이제 분위기 잡는 거죠. 그 이재명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런 수작이 굉장히 능해요. 이런 분위기 잡고 이런 거 하는 거, 잔머리가 아주 빠르죠.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질문지 4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변에 연임해도 되겠는가 질문을 던지기 했다는데 주변에다가 내가 연임해도 되나 하고 자기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내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구속당하게 생겼는데 당대표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 세 가지고 자기 그 뭐 이런 거 감출 수 있죠. 자기 비리 같은 거. 친명계 그 이 대표가 직접 주변에 연임해도 되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기도 했다는데 당내 반응은 긍정적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합의 추대론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로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입지를 만들어주니까 이재명 추대론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김대중 시대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조정식 의원은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5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조국 대표가 있고 생색내기 뭘 생색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생색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인데요.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며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지를 하고 이후 김건희 여사가 소환을 거부하면 서면 조사로 마무리
해 결국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그 명품, 그것이 법에도 그게, 뭐, 300만 원 미하로 그 배우자가 그거 한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는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뭐, 그 처벌은, 처벌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법적으로도 아무런 뭐 소환하고 말 것도 없죠. 이제 하도 야당이 난리들을 치니까 이제 일단은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인데요. 이 모든 게 주가 조작부터 시선을 돌리기인 만큼 예,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지 더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앵커 멘트로서 조국 대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끝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상황을 한마디도 표현하면서 던진 말인데요. 나경원이 똑똑하죠. 나경원이 이재명보다 똑똑해요. 실은 지금 현재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숫자로 수세 몰린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사당을 박차고 나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하니까 여당들이 더 이상 거기 앉아서 그 꼬라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당 몰표를 주노니까 아주 야당의 행포는 말로 이루 국민이 분개할 만큼 아주 이재명이를 깡패 두목이죠. 깡패 두목으로 이재명이 아주 조폭 두목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사선 의원, 삼선 의원 깔아뭉개고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주변을 포진시키고 당대표를 이재명으로 연임하자는 연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민주에서 당대표로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정동영이도 있고 그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전라북도 출신 정동영이도 있고 훌륭한 사선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홍영표인지 홍문표 그분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내는 격이죠. 민주당의 뿌리를 받고 수십 년 이렇게 민주당 위에서 일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어디서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아홉 분을 경상도 출신인데 여덟 분이죠. 여덟 분이 경상도 출신이고 한 분이 DJ 예. 호남 출신 한 명이 뭐 전남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나머지 전부 여덟 명이 경상도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더민주에서 경상도 출신 대통령을 갖다가 뽑아서 아홉 명 채우고 열 명 채울 거냐 이거죠. 정동영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는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거기서 거기라면 이재명이하고 정동영이 너무 정동영이 훨씬 똑똑하죠. 이재명이가 그 형수아 때 했던 짓이라든지 그 노출된 뭐 여자 문제라든지 그 보세요.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인물을 거기서 깡패 두목처럼 그 휘두르면서 그렇게 여론몰이 하고 해서 내가 연임해도 되냐는 식으로 물어봤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뭐 우리 지금 사선 의원이 더민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잔뼈가 구른 의원들이 많이 쓴 거기. 그거 다 몰아내고 난데없이 저기 성남시장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뭐 분위기를 막 망치고 혼자 휘두르고 있는데. 요즘 저기 더민주를 보면은 분통 터져요. 그리고 이재명 독재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형을 살거나 뭐 벌금이 얼마 나오면은 그거 뭐 그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아는데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재명이가 그 뭐 트럼프도 대선 후보 트럼프도
미국에서는 자기 그 다 판사 앞에 가서 다 서서 자기 그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대통령 후보도 거의 대통령이 확실시 돼 있는 트럼프도 검찰에 나가서 다 하는데 뭔 검찰 운운하고 난리입니까? 받아야 될 건 다 받아야 되지. 이재명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국이 구속당했다가 나오면은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에요. 조국은 갖다 구속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국이 갖다가 저기 구속시키면은 그것은 조국한테 면류관을 갖다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갖다 나오면 바로 대통령 됩니다. 조국이. 그러나 이제 이 이재명이는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뭐 대장동 사건, 뭐 또 성남시 뭐 경기 지사 할 때 그 뭐 건축업자 비리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MBN 정치 톡톡 2024년 5월 6일자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